반갑습니다. 파란 하늘, 파란 세상입니다. 아, 이 차는 펠리세이드인데 제가 그 1,100만 원 정도의 견적비로 이렇게 지금 차를 이렇게 캠핑카 2인승 구조 변경해서 2인승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앞자리하고 뒷좌석, 옆좌석하고 2인승이면서 이제 여기 바닥에 침대고 이렇게 이제 서랍장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얼마 정도? 1,100만 원. 펠리세이드. 잠시만요. 여기는 그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모현업 무슨리 일산리 잼 캠핑카입니다. 잼 캠핑카. 검색창에 잼 캠핑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그 유튜브에 나오네요. 자, 아까 제가 그 유튜브 찍었던 차량 펠리세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된다고 하네요. 이 차는 지금 이제 투싼 2인승 구조 변경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서랍장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, 이런 식으로 또 음향기기도 있고, 여기 저 충전 콘센트도 있고, 이거는 뭡니까, 사장님? 요거 기능은? 요거는 냄새 제거인가 봐요? 이거요? 얘는 무시동 히터. 아, 무시동 히터. 아, 그러면 이게서 이제 무시동 히터 같으면은 이걸로 이제 작동을 다 하는 거네요? 네. 그래가지고 시동 안 켜고 자연적으로 온도 네. 난방이 된다. 아, 그렇구나. 무시동 히터. 야, 이게 지금 이제 투싼 이건 얼마 정도? 이것도 거의 품목하셔서 1,000만 원 정도. 예. 투싼은 1,000만 원, 펠리세이드는, 옵션에 따라 좀 다르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네요. 지금 현재 이 작업한 차량은 1,000만 원, 아까 그 펠리시에이드는 1,100만 원. 예. 자, 이 차도 마찬가지로 오늘 구조 캠핑카 만들려고 이렇게 차를 제가 몰고 온 차입니다. 이 차도 대략 1,100만 원 정도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. 자,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파란 하늘, 파란 세상, 좋아요, 잼 캠핑카. 제가 오늘 탁송을 왔는데 이게 캠핑카 공장이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몰랐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렇게 그 캠핑카 공장이네요. 용인시 모현읍에 있는 일산리 잼 캠핑카 많이 구경하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